현재의 고급 스피닝 릴의 시조예요. 이게 Shut up and sit down.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슈퍼 스피닝 릴, 슈퍼 스피너. 슈퍼 스피닝 릴, 그러면 대형 스피닝 릴 중에서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마노 대 다이와, 다이와 대 시마노 속편을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속편에 또 속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결론을 지금 먼저 밝히는 것 같아서 좀 뭐한데, 시마노 다이와 제품 이 이게 지금 대세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릴을 소개하게 되면 신형 현대판 릴은 자꾸 그렇게 흘러가네요. 자, 본론은 들어가서 스피닝 릴의 성능은 날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왔습니다. 현재 스피닝 릴은 트롤링 릴하고 조력이 맞먹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스탠드 마린 피싱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롤링 하는 걸 보시면은 커다란 새치 잡는 트롤링을 보면 파이팅 체어라고 그래가지고 의자에 사람이 앉고 낚싯대가 의자에 고정이 돼 있고 사람은 감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탠드업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끌힘을 버텨내는 거예요. 몸에 하네스를 차고 로드 벨트를 하고 낚싯대를 고정을 하고 자기 힘으로 버텨서 서서, 그래서 스탠드업이죠. 블루마린을 상대한다거나, 녹세치, 뭐 블랙마린, 저 호주 케언스 쪽으로 가면 블랙마린이죠. 거기 이제 백세치, 그 낚시에 스탠드업도 하는데, 그때 스피닝 릴을 사용하기도 해요. 뭐 이런 가장 부하가 큰 낚시에 스피닝 릴을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 그런 스피닝 릴의 시작은 다이와가 처음 만들었어요. 1989년에 발표한 토너먼트 EX라는 모델이 현재의 고급 스피닝 릴의 시조예요. 이게 변천을 거듭해서 한 30년 가까이, 30년을 더 지나서 지금의 슈퍼 스피닝 릴까지 발전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989년에 등장한 이 다이와의 릴은 그 전에 릴을 설계하고 요구하고는 딱 선이 그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디가 알미늄 다이캐스팅 바디인데, 뭐 물론 그 전에 알미늄 다이캐스팅 바디의 릴은 있었습니다만 훨씬 과거에부터 롱 스프루를 설치한 거가 이게 이제 최초고요. 그 다음에 드랙 안에 최초로 볼 베어링을 집어넣고, 그리고 라인 롤러에도 볼 베어링을 처음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 시조적인 릴입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3년 후에 1992년에 똑같이 스텔라, 스마노에서는 스텔라를 발표합니다. 아, 그 소형 스텔라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후배한테 줬습니다. 워낙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지만은 이 최초의 이 EX나 이그지스트의 시초고, 92년식 스텔라는 지금의 스텔라의 시조입니다. 성능은 지금 20만원짜리 릴보다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자, 소형 스피닝 릴을 말씀으로 혹시 착각을 하실까봐 대형 스피닝 릴의 경우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슈퍼 스피너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요게 등장하고 5년 후에 개량된, 이건 이제 EX 시리즈인데 EXI 시리즈가 나와요. 토너먼트 EX가 아니라 슈퍼 토너먼트 EXI라고 그래서 다이와에서 이 릴이 나옵니다. 이때 처음 나왔을 땐 대형 모델이 없었는데 대형 모델도 나와요. 이거는 중대형이고 9000번까지 나왔었습니다. 조금 모양이 달라졌죠. 성능이 굉장히 좋은 릴이었어요. 곧바로 시마노에서도 95년, 2년 후에 스텔라, 개량된 스텔라를 내놓으면서 대형 릴, 만번 사이즈를 발표합니다.
그러다가 이거보다 더 큰 2만 사이즈는 다이와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스텔라도 98년식 스텔라 개량형이 나오면서 이제 대형 16,000번, 2만 번이 나옵니다. 요 때부터 이 대형 스피닝 릴의 조력이 양축 릴, 이 대형 이 드럼 릴, 베이트 릴보다 오히려 강해졌다. 스피닝 릴 훨씬 감는 힘이 강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감는 양도 1m 이상 감기고, 그리고 98년식이 나오고, 그 3년 후에 2001년도에 SW 시리즈가 나와요. 스텔라에서는, 다이와에서는 이 시리즈를 싹 다 없애버리고, 솔티가 Z라고 그래서, 현행의 그 솔티가의 또 원조가 되는 일이 2001년에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 때를, 그러니까, 솔티가 Z, 다이와에서 솔티가 Z가 나오고, 시마노에서는 SW 스텔라가 나왔던 그 때를 기점으로 실제적인 슈퍼 스피닝 릴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로는 5년마다 신모델이 시마노에서도 다이와에서도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슈퍼 스피닝 릴이 자꾸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현행 2023년 지금 2023년 초이름 기준으로 시마노에서는 2019년식 스텔라 SW가 있고 다이와에서는 2020년식 솔티가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양대 슈퍼 스피닝 릴이에요. 그런데 다이와 시마노 제품만 있느냐? 다른 선택지는 없나? 제가 릴에 대해서 그냥 성능 좋은 거 쓴다 그러면 남들 다 사용하는 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 고르겠지만 당연히 시마노 제품, 다이와 제품, 유에 제품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마노 다이와의 시장 장악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 제품이 끼어들 여지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슈퍼 스피너, 슈퍼 스피닝 릴의 조건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슈퍼라는 말로 표현을 하니까 최고 성능이어야겠죠. 대상어로 따지면 GT를 낚는 데 사용한다거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마린 스탠드업에 사용할 수 있다거나 대물 뭐 지깅, 슈퍼 디프 지깅 그래서 뭐 20kg, 30kg짜리 낚시 최소 리건을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끄떡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하려면은 해당 메이커의 최고급 모델, 플래그십 모델의 릴이 될 겁니다. 당연히 가격도 아주 비싸겠죠. 일단 크기도 2만 사이즈, 뭐 미국 사이즈로 현행 일본 사이즈는 다 이렇게 통일이 됐으니까 미국 사이즈로 한번 8,000번, 9,000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능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상반되는 성능 강력한 조력을 자랑하면서도, 그러니까 감는 힘이 좋으면서도 기어비도 높은, 서로 이게 기어비가 높으면 감는 힘이 좀 떨어 힘들잖아요. 그리고 감는 힘을 높이려면 기어비를 낮춰야 되고, 근데 기어비도 높은데 감는 힘도 세고 그런 성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에 걸맞는 넉넉한 권사량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내구성도 좋아야겠지만 고장났을 때의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도 만족할 만해야 되겠죠. 자,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슈퍼 스피닝 릴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시마노 다이와 이외에 슈퍼 스피닝 릴이 이거 말씀드린 2001년에 시작됐다라고 치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미국 제품이 몇 개 있었어요. 먼저 아큐레이트라는 그 마이너한 회사가 뭐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트윈 스피닝이라는 아주 독특한 스피닝 릴이 나왔어요. 대형 스피닝 릴인데 마치 수제품 릴 같은 그런 스타일의 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쯤에 잘 한 유명한 미국의 뭐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릴 브랜드인 펜에서
중국 제조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제조한 Made in USA를 탁 받고 나온 토크라는 스피닝 릴이 있었어요. 이거는 권사량도 굉장히 좋고 내부의 기어 구조가 아주 우수한 걸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오히려 시마노 다이와보다 좋다. 뭐 그랬고 그리고 팬의 그 개량된 모델까지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뭐 4000번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이즈로 해가지고 그 2만 사이즈까지 다 있었어요. 그 이외에 또 좀 이것도 미국 브랜드긴 한데 블루마린이라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굉장히 마이너한 회사인데 아마 그 릴은 중국에서 제조했을 겁니다만 거기에서 캐스팅용, 지깅용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내놨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뭐 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걸로 뭐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인가? 2017년인가? 오쿠마라는 브랜드의 대만, 타이완 브랜드는 거기에 마카이라라는 릴이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대만 브랜드고 대만 자국 내에서 직접 제조한 릴이에요. 내부 기어 구조가 굉장히 우수하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마노 다이와의 뭐 스텔라나 그 솔티가보다 훨씬 좋다 그러는 평가를 받는 일이에요. 뭐 이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다섯 가지 있었어요. 가격이 다 뭐 100만 원 수준이거나 그러니까 시마노 다이와의 제일 비싼 것들이 150만 원대 수준까지 가잖아요. 거기보다 한 2, 30만 원 조금 내려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슈퍼 스피닝 릴로 인정받을 만한 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릴들을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일단 아큘레이트의 트윈 스피는 단종이 됐는지 뭐 일찌감치 없어졌어요. 홈페이지에 뭐 사진도 나오지도 않고 생산 중지됐고 그 미국의 팬 토크2, 그러니까 2세대 토크도 몇 년 전부터 홈페이지에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릴이라고 그러는데 아쉽고 저는 그거를 살까 말까 하다가 좀 안 사는 구매를 안 한 게 조금 후회스러울 정도예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블루마리는 지금 분명히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릴만 나와요. 그래서 뭐 아마 세일을 해서 판매한다라는 그 홈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언제 이 일을 단종시킬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오쿠마의 마카이라는 유일하게 시마노 다이와 이외의 슈퍼 스피닝 릴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오쿠마라는 회사 자체가 다이와 시마노 그 다음가는 뭐 제 3대 종합조구 회사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대형 회사니까 지금 그런데 분명히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막상 구매를 하려고 찾아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재고가 거의 다 없는 걸로 미국 내에 무슨 여러 유명 통신판매 낚시점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분명히 모델은 등재가 되어 있는데 다 재고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사기가 조금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슈퍼 스피닝 릴 이렇게 남는 거는 역시나 시마노 스텔라 SW, 다이와 솔티가, 그 다음에 오쿠마의 마카이라 이렇게 대형 종합조구 회사 3사의 제품뿐인 거가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낚시인들이 몰 개성화가 되잖아요. 낚시가 다 똑같아져 버립니다. 선택지가 없어지는 이거 공산당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자본주의의 모습이 원래 오히려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현대의 병폐죠. 다 개성을 잃고 다 똑같아지는. 뭐 여담입니다만 얼마 전에 낚시 춘추 광고를 보니까 오쿠마리를 정식으로 국내에서 수입한다는 그런 걸 봤습니다. 중저가 릴만 수입하지 말고 이런 슈퍼 스피닝 릴도 수입해 주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수지타산에 맞아야 수입을 하겠죠.